나는 구원만 숨기고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When they have the golden glass, back to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s.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엔트로피와 우리 우주, 그러니까 빅뱅 이전의 우주에 관해서 빅뱅 이전의 우주는 과연 있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펜로즈 책을 좀 인용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CMB는 계속 항상 나올 건데요. CMB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우주에 바리온, 이제 바리온이 이제 무거운 입자를 지칭하는 건데요. 찾아보시고 바리온당, 엔트로피를 S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엔트로피가 10에 8에서 10에 9. 네, 요거를 우리 우주의 바리온당, 하나의 바리온당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니까 요런 수치가 나오더라. 예, 요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별의 질량을 가진 평균 별이라고 할게요. 평균 별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10에 20. 그리고 우리 은하 중심, 중심은 태양의 400만 배라고요. 그래서 엔트로피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 이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보냐면은 블랙홀이 클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블랙홀의 크기가 클수록. 그래서 이제 블랙홀의 질량이 이제 가정이거든요. 가정으로 되면 블랙홀의 질량을 관찰 가능한 우주 내 총 바리온 질량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찰 가능한 우주의 총 발용 질량, 네,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10에 123이더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걸 얻었어요. CMB에서, 이제 CMB에서는, CMB에서 이제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입자 지평선 내에 바리온 개수는 10에 80이라고 해요. 10에 80승인데, 그래서 이제 이 숫자대로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니까, 엔트로피는 10에 89, 10에 90, 90이라고 하면은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CMB 조사로 봤을 때는 10에 90승이 나왔는데, 또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이런 어떤 차례차례 이제 계산한 바로는 우주 초기의 엔트로피, 우주 초기의 엔트로피는 10^123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 값과 이 조사한 값이 다르다. 근데 보시면, 우주 초기의 엔트로피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나머지 여분의 엔트로피는 어디서 왔는가? 이거부터 이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나머지 엔트로피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츠만 공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볼츠만 공식이란 무엇이냐? 네, 이게 이제 볼츠만 공식인데요. 이 공식으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부피를 해서 역으로 부피를 생각해 보면은 10의 엔트로피가 뭐라고 했죠? 10^123. 3은 로그의 v. 해서 이건 자연 함수가 있으니까 역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게 2^10^123 V가 되는데, 이 펜로즈는 이 2를 10이라고 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뭐, 엄밀한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의 총 부피는 10^123. 예,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최대 부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아까 CMB에서 나온 건 뭐라고 했죠? 엔트로피가 10^90이니까 10^90은 똑같이 이때는 10^10^90. 네, 요런 수치가 나오고요. 보면 부피잖아요. 부피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일단 이 부피를 이거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일단은 관측 가능한 최대 부피를 이거라고 한다면, 이 로우인지 핀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솔직히. 아무튼 로우라고 하고, 이거를 관측 가능한 최대 부피라고 하면은, 이거는 10^10^123이죠. 그렇다면 빅뱅일 때를 B라고 잡고요. 이거를 거친 알갱이 구조라고 하는데 이걸 D라고 하고, 어쨌든 요때 상황이 이제 이거인 거예요. 10^10^90. 엄청나게 이 크기와 비교했을 때 작은 수치죠. 이런 수치로만 보면은 최소 빅뱅이 일어났을 때의 빅뱅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떤 작은 점에서 뭐 작은 공간에서 터져 나왔다고 하지만 애초에 이런 엄청난 크기의 공간이 이미 존재했었다. 존재했었고, 우리가 이제 우리 우주에 살고 있으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거를 외부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 어떤 엔트로피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건 이제 펠로즈가 이런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론을 찾아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어마어마한 외부에 공간이 있었고 그 공간으로부터 우리 빅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빅뱅 이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우주가 존재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엔트로피 추측을 통해서 펜로즈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습니다. 이게 내용이 정말 많은데 제가 안타깝게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하기 좀 힘듭니다, 솔직히. 어쨌든 이 책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또 있죠. 그래서 필로즈 말고 이제 대부분 이제 유행을 따른 학자들의 이제 그런 내용도 소개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암흑에너지라고 하죠. 암흑에너지. 이 암흑에너지를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우주상소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암흑에너지가 팽창하는 우주에 엔트로피를 제공하고 있다. 이 암흑에너지가 엔트로피를 제공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암흑에너지가 뭔지는 모르지만 제공하고 있다. 그런 가정을 하고 있는데, 펜로즈의 유도에 따르면 이제 외부의 공간에 의해서 외부가 됐던 아니면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왔던 어떤 그런 우주로부터 지금은 그렇게 인지를 하는 거겠지만 그걸 외부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 이제 우리 우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 엔트로피가 네, 그런 내용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암흑에너지에 빗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이 암흑에너지를 고려한 다음에 해봤더니 6 곱하기 10에 122라고 해요. 엔트로피가 암흑에너지를 고려해봤더니 엔트로피가 이 정도더라.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이 초기 최대의 어떤 엔트로피가 있었는데 비교를 해보면은 더 크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124까지도 가는데 어쨌든 암흑에너지를 고려하든 안 하든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암흑에너지를 고려했더라도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차이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답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 펜로즈가 유도한 대로 외부에서 유입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런 이론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이 많을 텐데요. 예. 대단한 내용입니다. 예. 네, 어쨌든 대단한 고찰이고 그래서 왜 이 펠로즈가 홀로그래피 원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냐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볼츠만 공식에 의해서 이 위상 공간은 확실히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블랙홀 엔트로피는 불명확하다 그래요. 불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점이 많다 이겁니다. 불명확하다. 이제 다시 도표를 그리다 보면은 예. 엄밀한 분각 엄밀한 등각 다이어그램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오라고 하고 예. 우리의 이제 세계는 요걸 지칭하는데요. 이걸 외부라고 봤을 때 외부 또는 이제 과거로부터 쭉 크게 진행되어 온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엔트로피라고 치면은 이게 현재 엔트로피 S1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언제부터 들어오는지가 그런 언제부터 외부로부터 우리 우주로 엔트로피가 들어오는지에 관한 이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거에 이제 연구가 되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네요. 이건 진짜 네,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그거에 우리가 단순하게 빅뱅에서 뻥 터져서 뭔가 공간이 넓게 퍼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솔직히 우리가 이제 빅뱅 이전의 우주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애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런 힘이 없지만은 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 우주 이전에 어떤 외부의 공간에 의해서 우리 우주로 또 터져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 확실히 그런 세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쭉 넓게 보면은 큰 엄청난 위상 공간으로 보면은 이미 존재하고 있죠. 지금부터 예전부터 지금 쭉 존재하고 있는 공간인데 우리는 그 어느 일정 시점에서 빅뱅이란 게 터져서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빅뱅이 최초의 시작이지만은 사실은 언젠지 솔직히 모르죠. 그거는 인간은 영원히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무한한 공간은 쭉 이어져 오고 있었고 그 와중에 빅뱅이 터진 거지 솔직히 빅뱅에 의해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